백 교수님, 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이선균 네, 씨 80세대. 아닙니까? 예. 예, 기생충의 주역을 했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선하고 가정적인 네, 이미지 이런 걸 친근한 아빠 같은. 예,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됐는데 이 배우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곧 이어서 지금 지드래곤에, 지드래곤 하면은 또 예, 지드래곤 유명하지 않습니까? 권지용이라고, 네. 예. 지드래곤도 이렇게 마약을 했다는 보도가 또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균 전에는 아주 유명한 배우, 유아인이 예, 유아인. 마약을 해서 거기는 지금 불구속 기소까지 예, 아마 됐죠. 재판에 재판이 이미 들어가 있는 시작됐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최정상에 있는 이런 배우들이 이런 마약의 유혹에 이렇게 빠져들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프로포폴이 사실은 그 시작이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정이라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치료 목적 이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정이 들어가 있는 프로포폴을 뭐 과도하게, 투여를 했어요. 이게 수사가 발단이 돼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뭐 케타민, 졸피뎀, 그다음에 프로포폴 등뭐 다섯 가지 종류의 마약을 한 걸로 드러나가지고 영장이 두 번이 기각이 됐습니다. 뭐 상당히 매머듭고 호화군단 변호인이 이제 뭐 영향력을 행사를 한것 같긴 한데요. 결국 그랬는데 이번에 이성균 씨가 근본적으로 이 마약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그럼에도 참 좋아했고, 불구하고, 예. 기생충 주역이었고, 아카데미상입니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 실망감을 주는 건데, 강남의 역삼동, 예, 그 지, 저는 이제 그 업소를 잘그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는 곳입니다. 그지그 모라고 상호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는 그 유흥주점입니다. 여기에서 그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템플러라고 하는데, 이 원래 취지는 이제 템플러가 왜그 닉네임이 붙었냐면 10% 차지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면에 다른 뜻이 있어요. 뭐 보통 테이블 차지 TC라고 하지 TC라고 않습니까? 하는데 다른 그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그 단골 손님으로 다니다가 29살 먹은 업소의 여성 실장 하고 이제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실장하고 주거지에 가서 이제 마약을 하는데, 사실 요즘 그 암페타민이 보통 힐로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 암페타민,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 케타민, 그리고 마지막이 프로포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결국 그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결국은 이게 왜 사건이 발단이 되냐면, 이 실장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같이 마약을 투여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이 공갈을 당하죠. 이성균 씨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고소를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천지방경찰청 강수대에서 이 첩보에 의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업소에 29살 먹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끼 마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업소에 손님한테 마약을 권하고 자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마약을 했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3억 5천을 이제 떼다. 신고를 못할 거로 야, 생각을 하는 거죠. 유명 이제 악질이죠. 탑 워낙 유명한 영장이니까. 탑 탤런트니까, 그래서 이제 탑스타니까. 인천경찰청 강수대 마약 파티에서 이제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구속을 시켰습니다. 뭐 8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옛날에 황하나라고 남양유업 그 외손녀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한서희라고 또 연기 지망생이라든가 뭐그 양영석 씨하고 이제 뭐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났었던 그 아, 그렇죠. 지망생인데, 어쨌든 작곡가라든가 연기 지망생이라든가 또 재벌 3세 포함해서 지금 현재 모두 3명을 조사했고 5명을 추가로 지금 조사 중인데요.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모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채집을 다음 주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는데 아마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이 마약을 했다는 부분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왜 그러냐? 구속한 그 29세 된 유흥업소 조실장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이미 자백을 다 받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균 씨도 적어도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약 사건이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2011년대 대마로 이제 기소 요청을 그러네요.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뭐 마약 투여가 됐다는 게 지금 인지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 마약 투여해서 밝혀지면 사실은 끝장이거든요. 끝장이죠. 종지부입니다. 예, 종지부죠. 그래서 지금 이성규 씨가 출연하고 있는 제작을 앞으로 하겠다는 드라마나 영화, 그다음에 CF가 줄줄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또 기존에 몇 편의 그두 편인가 세 편의 영화 찍었던 걸 과연 이거를 상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업계 측의 전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출 같은 것은 지금 칸 영화제에 초청까지 됐고 200억이나 투자를 투자된 거죠.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마약을 한 것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연 아닙니까? 주연이죠.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굉장한 것 비판이고, 아니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상영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반발, 저항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마약 하면은 연예인들 마약 하면은 대마초 정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한참 젊었을 때 보면 그렇죠. 대마초 연예인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마약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그 마약국으로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쓸 상황 정도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이성균 씨라든가 지드래곤 권지웅 씨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드러나다니는 데가 10% 또 유흥업소로. 지금은 1% 그런 멤버십 룸살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VIP들이요. 그렇죠. 대접을 받는. 그러면은 이 1%인가 이10% 멤버십 룸살롱이 아주 요지경 같은데 여기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뭐 드나듭니까? 기자를 이제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10%라든가 1%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10%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은 굉장히 미모가 있는 조합원들이고, 거의 주류가 20대 중반에서 후반이 넘지 않는 여성 도우미들, 여성 접대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모뿐만 아니라 학력도 뭐 최고 학력이라고. 그렇습니다. 뭐이 대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학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알죠. 강남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호스테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0%는 기본 차지가 1시간 30분 정도가, 이제 뭐 너무 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기본이 3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업소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한 시간만 하지 그리고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너댓 시간 보통 뭐 마시거든요. 너댓 시간은 뭐 그리고 얼마입니까 예, 돈이? 또 하나는 지금 기본으로 나오는 3인에서 4인이 보면 최소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술값, 안주값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술은 한 병에 얼마짜리들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한 병의 쪼뇨가 같은 거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이상합니다만은, 뭐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이 쪼뇨가 한 병에 150만 원씩, 세 병이 기본이면 기본으로 딱 450만 원. 450이 되네요. 안주는. 450이거든요. 안주는 보통 50에서 70, 뭐 90만 원 정도까지 병한 병당 안주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안주도 별거 없던데요. 과일하고 무슨 마른 안주 그런 과일 걸. 뭐저 뭡니까, 오징어, 땅콩, 예, 그다음에 마른 뭐 안주예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론 뭐이 초코도 나오고 약간 자기네들이 그 개발한 그런 어떤 식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사실 바가지 씌우기 상황인데, 여기를 왜 가느냐, 그 미모를 갖춘 호스테스로부터 VIP 대접을 받는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템프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정상적인 그런 손님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그 일반인들은 가지도 못하지 부당 않습니까? 이득을 취하는
이 소위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또이 시세 조정하는 주가 이런 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뭐이 조폭 세계에 있으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 손님으로 가거든요. 이게 떼돈 버는 사람들이네, 네. 주로. 근데 지금 이성균 씨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소위 멤버십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뭐냐면요. 상당히 유명인들이 마음 놓고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우리 업소에 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유명 배우라든가 네. 유명 뭐그 스포츠 선수 스포츠인이라든가. 또 재벌 네. 3세들 그렇죠. 젊은 왜 3세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안에서 서로 조우를 해도 서로가 상대방을 시쳇말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외부에 그 유출을 못하죠. 본인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서로 보완을 유지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점을 이용을 해서 이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게 어떤 시너지가 나냐면요. 야, 우리 야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가 우리 이성균 씨가 와. 우리는 무슨 뭐 방송인 누가 와. 지들이 여기저기 오래 와. 와.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멤버십을 되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억대의 돈을 거기다 멤버십으로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 먹은 건 거기서부터 이제 예, 까나가는군. 삭감해 나가는 이야, 그죠. 참. 그래서 사실 이게 운영만 잘하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스테스로 나온 사람들이 시간당 30만 원을 네.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뭐 가면은 한 시간은 그렇게 하고 보통 나오지 않겠습니까? 5차례, 적게는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탭을 옮깁니다. 그러면은 5차례를 옮겼다고 하면은 하루 저녁에 150만 네, 원을 버는 거 150만 원 아니에요? 정도 수입을 한 얻죠.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2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거든요, 영업을. 뭐 예. 하는 것도 있긴 한 20일 있습니다만. 잡아도 20일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최하 2천만 원 예, 이상이네. 2천여만 원 수입이 있다라는 거죠. 2천, 3천이 이렇게 되네. 네. 뭐 2, 야. 3천은 템프로의 그 호스테스 여 종업원들이 2천에서 3천 정도가 20대 초중반에 수입이 있다고 한번 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템프로 같은 가게 가면 대한민국 모든 미인들, 연기자나 배우자,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가 또 미코 출신들 같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런 룸사롱 가면은 이쁜 아가씨들은 여기 다 모였구나 할 그렇죠. 정도로 네. 그렇게 미인들 있고 또 학력도 다 빵빵한 대부분 다 대학 나오고 아주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실제로 이제 그 강남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S대 영문과 출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 뭐, 부산에서 의사인데, 서울에서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스스로 그 알바 형태로 왔다가 아예 거기에 전종을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강남에 이 템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가 일반적인 시각에 보면, 엔데믹 이후, 소위 그 코로나19 종결 이후에 굉장히 영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템프로나 소위 1%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서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안달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업주들은 고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호스테스들은 그렇게 고수익을 월한 2천만 원 이상을 버는데 그걸 또 전부 그 남성들이 호스트라고 합니까? 예, 호스트바입니다. 호스트바. 호스트바에 가서 또 그걸 또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 소문들도 우리 있더라고요. 고영신 TV 이제 참. 그 시청자분들이 그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급에 계신 분들이 많고 굉장히 그 브레인들이 많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그 호스트바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스트바는 단적으로 뭐냐면 여성 손님만 받아가지고 남자 젊은 사람들이 접대하는 게 호스트바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성 도우미들이 밤에 뭐 고생을 해가지고 번 수입을 결국 호빠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명품도 걸치고 외제차도 뭐어그 할부로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대부분 벤츠 타고 네, 다니더라고. 호빠를 가게 되면 이 호스트바의 호스트들이 공략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친절하게 이렇게 접대를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속칭하는 말로 기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보면
그 작업에 걸려가지고 그 호스트에게 모든 모아놨던 재산을 다다 거리 뺏기고. 뺏기고 갈취당하고 예. 결국은 일본에 가서 마이킹이라고 하죠. 선불금 받고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다시 또그 호스바를 찾는 그런 그 호빠에 중독된 여성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래서 밤에 유흥업소에 일을 하면서 정말 그중에 몇 프로는 성실하게 해서 그곳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대학을 졸업해서 알바를 대학 동안 해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취업을 해도 최고 수준의 임금이라고 해봐야 초봉이 500만 원 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적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체라도. 그런데 한 달에 2천여만 원을 넘게 버는데 한 달에 상사 눈치 보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4,500만 원 받은 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결국은 연어가 됩니다. 연어가 무슨 뜻이냐? 다시 다시 회귀. 유흥업소로 회귀를 해버립니다.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게,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런 그 호스테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런 면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문제는 톱 탤런트라든가 그 스타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면도 있으니까 뭐 술을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가 비밀스런 그런 마약 공급을 하는 그런 루트가 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UINC도 물론이지만 이성균이라든가 지드래곤의 권지웅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청소년들의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죠. 그 사람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려고 하는 그 팬들이 그냥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물들어 버렸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라든가 청소년한테 주는 그런 지대한 영향을 주죠. 악영향,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팬덤을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또 리더 아닙니까? 예, 빅뱅 시대부터 예, 쭉 빅뱅의.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48세 되는데 정말 친근미 있고 그다음에 그 순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 또 친구 같은 아빠 같은 이미지, 뭐별그 닉네임이 다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결국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유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하면서 아, 많은 잘하죠, 그 연기. 크러쉬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중의 어떤 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인 자격을 떠나서 마약에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버리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마약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지, 나도 해보고 싶네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고용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마약 청정국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으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2만여 명대 마약 사범이 단속이 됐는데, 단속된 2만 명의 플러스 알파, 보통 30배까지 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의 마약,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라든가 굉장히 많은 어떤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마약 관련한 파트에서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톱스타들 말고도 한두명 정도의 정말 톱스타급이 또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어쨌든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우리 사회에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흐리게 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번 이 이성균이라든가 지드래곤 사건이 연예인이랄까 또 일부 스포츠 네, 스타들, 재벌 이 3세들과 재벌 같은가. 3세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왕에 수사에 나섰으니까 철저히 그냥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마약 퇴치가 정부 합동 그 태스크포스가 이미 갖춰져 있고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좀 마약과의 나타내고 전쟁을 있거든요. 네. 선포를 할 정도야 그래서 아닙니까? 사실은 마약이 파고들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약과 도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근로 의욕을 상실합니다. 마약이나 도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도박 쪽에 이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약에서 느끼는 환각 증세라는 게 자기 몸을 망치고 뇌를 망치는 걸 모르고 일순간에 그런 어떤 그 좋은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계속 마약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마약의 재범률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마약의 달콤함이 결국은 모든 인생을 망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사분 특히 공인이라든가 뭐 연기자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약은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특히 일반인의 마약보다는 유명인들의 이 마약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철저한 철퇴를 가해야만이 사실은 이 마약 사범에 대한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마약 사범들의 특징이 거짓말이라는데 정치인은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네, 잘하나요? 기억이 없다. 뭐 가장 흔히 쓰는 말이 기억이 없다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은 연극, 연기, 그다음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게 밝혀지면은 아 그때 내가 잠시 기억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제 분명하는데 예. 사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안 그러긴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